접시 있어요? 접시? 저거 큰 거 가져올까? 응, 김치 썰어야 된대. 제가 괜찮게요. 김기범 씨는 저 끝에서 막 자기 할 일을 혼자 찾고 계시는데 뭔가 같이 도와주고 싶었어요.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말동무라도. 네. 이 정도면 돼요. 한 번 더. 많이 먹네. 아 오빠 입이 몇 갠데요. 김치 익힌 거 한 번에 익을 때 구워야지. 아까 아유 씨는 요리 잘 못한다고 했고. 맞아요. 네. 언제 받아먹어? 시경 씨는. 아 저 좀 잘하는데. 요리 잘해요? 네. 뭐 잘해요? 되게 잘 차려 먹어요. 뭐 잘해요? 저 찌개를도 잘 끓이고. 아 진짜? 네. 지금 막 2년 만에 제일 활동적인 모습이지 네가. 어 이렇게 안 움직여. 어 그치? 집에서 안 움직이지. 2년 만큼 움직였어. 2년 동안. 아니까. 뜨거워. 여기다가 봐봐, 저 고기 대신에 대패 삼겹살 넣으면 되잖아.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대패 삼겹살 좀 가져야겠다. 이거 내가 쓸게. 마라탕에 넣게. 시경 씨가 굳은 일 하는 거 좋아하고 나서서 좀 내가 할게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 했던 것 같아요. 어 근데 진짜 훠궈 냄새 난다. 훠궈 좋아해요? 우리 둘이 마지막에 만난 게 훠궈집이었어. 나 훠궈 진짜 좋아하는데. 우연히. 저 중국 음식 중에 훠궈 제일 좋아하거든요. 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훠궈를 일주일에 세 번씩 먹었어요. 중국에 있었어요? 네. 그 잠깐. 니 쇼중원? 어 쇼중원. 오? 진짜다 이 발음은. 어 뭐야? 스시슈. 슈슈슈. 쇼원? 슈슈슈슈. 슈슈슈슈슈. 다시 정확해봐요. 스시스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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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쪽이구나.